이번에는 터틀 모드를 이용해서 그래픽 코딩 20단계라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진행 방법을 소개하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제공하는 이 PDF 파일을 보고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매일매일 이 한글 타자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꾸준히 연습해서 이 도구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일단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데 익숙해져야 프로그램을 하는데 재미도 붙고 또 흥미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뭐 학교나 또는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이 사이트에 연결해서 타자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터틀 모드를 이용한 그래픽 코딩 20단계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글에다 몇 가지 내용들을 적어 놨는데,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꼭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이첫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여기 20단계가 있는데, 20단계에서 내가 실습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래요. 스스로 여기, 나는 어떤 단계에 실습하기 전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체크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쭉 체크하고 나중에 20단계 끝나면 또 스스로 한번 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터틀 모드를 실행할 때,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터틀 모드는 그래픽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인데요. 여기 지금 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도구에서는 이걸 터틀, 영어로 터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말로 바꿔보면 거북이가 되겠죠. 이 거북이, 또는 저는 그냥 터틀이라고 할게요. 터틀 이 아이콘, 터틀 아이콘을 자동으로 나타나서 이 터틀 아이콘을 생성하기도 하지만 나타나서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거나 선을 그리거나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 아래 화면 같은 아래 그림처럼 캔버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이 화면은 여기 지금 위에 표시된 것처럼 중심에 중심 좌표가 있습니다. 0,0, XY 좌표 각각 0으로 되는 2차원 평면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X값이 증가하고 위로 올라가면 Y값이 증가합니다. 또 터틀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 바라보는 방향이 오른쪽은 0도, 위쪽은 90도, 그 다음에 왼쪽은 180도, 아래쪽은 270도, 이렇게 기본적인 절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 터틀의 가장 뾰족한 부분, 이 뾰족한 부분이 기점이 돼서 좌표가 표시가 된다, 좌표가 지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컴퓨터 화면에 각각의 그 픽셀 단위로 화면에 아주 미세하게 모니터에 있는 미세하게 색깔을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 우리말로는 화소라고 그러죠. 화소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화소의 맨 뾰족한 부분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색깔은 흰색과 검은색만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색을 바꿔서 컬러풀하게 다양한 색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필요할 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쭉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실습을 쭉 해보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선택사항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흥미가 간다, 그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20단계에 가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도형을 만들고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이따 그건 다시 또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동영상으로 설명할 내용은 간단히 실행하는 방법만, 그리고 터틀 그래픽이 어떻게 되는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한 동영상과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예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터틀을 만들어서 그 터틀을 위해서 직선을 그리는 그런 예제입니다.
첫 번째 단계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방법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방법 뭐 1번과 2번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주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방법 3번과 방법 4번입니다. 예, 그래서 방법 3번과 4번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여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꺽쇠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파이썬 개발 환경 그 쉘에서 인터프리터 번역기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방법은 파일을 생성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보도록 하죠. 파이썬 코드를 개발 환경을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고, 지금 방금 보는 것처럼 여기 몇 가지 import turtle 몇 가지 명령을 이용해서 전진을 한번 시켜보죠. 임포트, 아직은 뭐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따로 하지 않겠지만, 임포트 터틀이라고 하는 이미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내가 가져다 쓴다라는 의미로, 이미 존재하는 파이썬 스크립트 모듈을 가져다 쓴다는 뜻으로 임포트라는 키워드, 임포트라는 또는 예약어, 키워드라기도 하고 예약어라고도 합니다. 파이썬 예약어를 사용을 해서 모듈을 가져옵니다. 자, 가져오고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데 이건 제대로 다 읽혀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거북이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T는 이 터틀 모듈, 읽어온 터틀 모듈 안에 있는 대문자 T, TURTLE, 터틀 객체, 터틀 객체를 생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실행을 하게 되면 뒤에, 화면 뒤에 이렇게 캔버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뜹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t 점예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이렇게 바꿔보죠. 자, t 점 포워드는 위에서 이제 내가 터틀 모듈에 터틀 객체를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제 t가 됩니다. 그래서 그 t라고 하는 거북이 객체 안에 여러 가지 기능도 있는데, 그 기능 중에 전진,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점 사용한 거 보시죠? 예, 점을 사용해서 생성된 객체에 전진하는 기능을 내가 사용을 하겠다. 예, 기능은 보통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로를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내가 얼마만큼 전진을 할 거냐 하는 건데, 100만큼 전진하겠다. 자,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히 캔버스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거북이를 생성한 후에 전진을 시키는 요 그림까지 한번 내용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인터프리터 상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자, 파일을 열어서 파일도 좀 작게만 열어보죠.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에서 또 작업을 하는 거죠. import turtle. 아, 물론 이거 코드 치기 귀찮으니까 위에 작성한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돼요. 예, 근데 일단 처음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다 키보드를 입력 사용해서 입력을 하셔야 연습이 되니까, 이거는 뭐 내가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항상 하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오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자꾸 연습을 하면 오래 기억이 나고,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고, 또 그걸 다음에 활용할 때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봤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실행된 게 아니라 그냥 파일로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파일을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서 폴더 안에 여러분 이름으로 된 폴더를 하나 반드시 만들으라고 그랬고, 그 폴더 안에 코드를 작성합니다. 네, 저는 스텝 1로 저장했습니다. 저장하면 이렇게, 그죠? 예, 네, 이렇게 지금 저장이 파일 이름과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잘 확인이 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자, 이제 저장이 됐으니까 실행을 해보죠. 실행은 런의 모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문장을 입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축키를 쓰세요. 예, 파일을 생성하는 것도 Ctrl N, 저장하는 것도 Ctrl S,
실행하는 건 펑션키 F5. 자, 펑션키 F5는 키보드 위에 중간에 있습니다. 펑션키를 눌러보면 먼저 이 쉘이 이 번역기가 리스타트합니다. 리스타트하고 아무것도 꺽쇠는 없죠. 리스타트 한다는 얘기는 이 파일을 가지고 실행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화면이 뜨고 거북이가 생성이 돼서 전진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실행이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코드가 동시에 다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단계에 대한 방법 3을 통해서 거북이를 생성하고 이렇게 전진시키는 방법까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좀 풀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 쭉 넘어가고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 단계, 20단계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멋진 그래픽을 만들어 본다 이라는 것이 여러분 과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전체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점을 작성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파일로 제공하기 때문에 느낀 점, 질문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작성한 것들은 과제방에 내가 과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볼수 있도록 교수님 내가 볼수 있도록 올려주시고요. 가능하면 한글 파일로 다 만들어서 소스 코드, 그다음에 실행 화면, 느낀 점, 질문하기를 같이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출력한 것 중에 실습 후에 여러분이 알게 된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부족하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반드시 해서 이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제출하지 마세요. 이건 제출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부분까지 해서 과제방에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